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이오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더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에릭 쿠머라는 사람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전략 안보 담당 디렉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앤티파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Don't worry about the election. 선거 걱정하지 마. Trump's not gonna win. 트럼프 절대 못 이긴다. I made F sure of that. 내가 확실하게 조치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여론조사에서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는 뭐 드산티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62%, 드산티스 20%밖에 안 됩니다. 두 배, 세 배 차이 납니다. 팍스뉴스에서는 트럼프 53, 드산티스 20. 엄청난 차이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선거 자체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권자 신분증 확실하게 확인하고 우편투표 없어야 되고 과연 2024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연설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면서 연설을 할 때마다 원고를 읽는 사람이 있다. 암기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읽기도 필요 없고 암기도 필요 없다. 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기억력이 몹시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미국의 문제점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짚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일 때 미국 국경은 튼튼했다. 지금은 어떤가? 거의 5천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5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다른 나라에서 정신병원,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미국이란 나라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가장 안전하던 미국의 국경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전히 망가뜨렸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입국 검사를 받는데 자, 남부 국경으로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미국이 proud country, 자랑스러운 나라, great country, 위대한 나라에서 전 세계의 laughing stock,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당신이 탈레반 리더하고 대화를 했느냐 이런 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탈레반과 왜 대화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시 제임스라고 유명한 은행 강도가 있죠. 그래서 왜 은행을 털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탈레반 리더하고 대화를 했냐고 탈레반 리더가 대량 살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대화한 거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강한 경제였는데 strong economy에서 지금 weak economy, 약한 경제가 되고 있고 자, 미국은 중국을 제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weak on China. 중국에 너무 약한 나라가 됐다. 중국은 미국 전화도 안 받는 그런 나라가 됐다. 미국이 전 세계의 laughing stock.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대통령일 때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중국이 대만 침공할 생각 못한다. 단언을 하면서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대만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better not do it. 이거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맹 비판을 하면서요. 원래 철군을 할 때는 순서가 있다. 미군부터 철수하면 절대 안 된다. 첫 번째로 미국 시민부터 다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두 번째 미국의 무기를 다 갖고 나와야 된다. 미국 무기를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미군이 첨단 무기로 무장시켜 줄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미군 철수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 시민 다 놔두고, 미국 무기, 첨단 무기 다 놔두고, 미군부터 철수를 했다. 이렇게 멍청한 철수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요. 에너지 독립국이었던 미국이 왜 외국에다가 증산을 해달라고 빌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데이 원, 첫날부터 달라질 거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베이비, 드릴, 베이비. 아, 이렇게 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얘기했죠. CNN 타운홀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물으니까, 참석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석유를 시추해. 미국에서 석유를 시추해. 그러면 문제 풀린다. 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다. 음식값까지, 식료품값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냐. 라면서요. 사우디 왕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 킹은 그 석유에 관련해서는 팀 오너다. 여러 팀이 있는데 팀의 구단주가 사우디 킹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 킹이 대놓고 바이든 대통령 물먹였지 않냐. 조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잡, 직장, 일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건, 유펜 왈튼 스쿨을 나왔건, 고등학교를 나왔건, every category.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핵전쟁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핵전쟁 위험,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핵전쟁이 난다면 그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는 완전히 다르다. 인류가 상상도 할수 없는 재앙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Biden is not respected. 전 세계에서 respect,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중국이 전화도 안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바이든 대통령 무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대통령일 때는 세금 내렸고 규제 철폐했었다.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It was an honor to do it.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수많은 문제를 고치는데, fix 하는데, 8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 재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6개월 만에 다 고친다. 8년이 걸린다고 말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wrong guy. 잘못된 선택이다. wrong guy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4년이 걸린다고 말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6개월이면 다 고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본적 없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자, 2016년 그 대통령 선거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가능성이 80%, 90%라고 했습니다.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힐러리 클린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들 보면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뭐 공화당 경선을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과의 재대결에서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바이든이 이긴다고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 90%라고 했는데도 자, 트럼프 내가 이겼는데 2024년 지금 여론조사 수치대로라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데이 원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을 고쳐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군 철수, 한국에서 미군 철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외교는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 그때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때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한민국은 중국에 이미 넘어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정신병이라고 불렀던 것도 아시죠?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는데도 계속 대북 제재 해주자고, 대북 제재 해제해주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현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외교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해서 트럼프를 안 돼. 전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상대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